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입니다. 오후 브리핑 드리고 그 오전에 있었던 심상정 대표 말씀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그 구두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. 해도 되겠습니까? 네, 홍준표 이제 의원이 채용사 타령을 하고 또 현직 검사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그런 글을 쓰고 이런 2차 가해가 이어지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놓고 서울시에 채용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. 홍 의원의 저질스런 언행에 한숨이 나옵니다.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채용사 운운은 홍 의원 본인이 말한 고인에 대한 추모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도 되지 못하는 저질 음모론일 뿐입니다. 현재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에게 벌어지는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진실을 밝혀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은 세간에 떠도는 추잡한 풍문을 거론하며 사실상 정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. 홍 의원이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국면을 진흙탕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개혁하는 데 고민을 집중해야 합니다. 이번 채용사 타령에서 우리는 이전에 제기되었던 홍준표 의원의 성인지 감수성의 저열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쟁을 통해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아니라면 더 이상 황당한 음모론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. 아울러 이번 사태의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여전한 2차 가해에 우려를 표합니다. 어제 검찰의 한 부부장 검사는 자신이 박원순 시장을 포함해 두 명의 남성의 팔짱을 일방적으로 낌으로써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SNS에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. 누가 봐도 명백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태입니다. 현직 검사가 이런 행태를 보이다니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. 더 이상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가 없기를 시민들께 적극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심상정 대표 아침 그 발언 말씀 관련해서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그 문의가 있으셨는데요. 전체적인 취지는 그 두 분 장혜영, 요정 의원의 피해자 연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실제로 조문에 대해서 가야 한다, 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. 심상정 대표 그 자체로 존중의 의사를 표시했고 오늘도 그 존중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그 논란에서 상처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위로를 드린다, 위로의 말씀과 사과를 드린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